지구 곳곳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극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차가운 해안이라는 뜻을 가진 북극 스발바르. 빙하의 땅이었던 이곳은 맨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상종 박사는 이곳의 빙하를 10년 전부터 관찰해왔습니다. 크롬브린 빙하 앞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기에 제 오른편에 있는 크롬브린 빙하 같은 경우에 약 25년 전인 1998년에는 이제 랜드셋 인공위성 이미지에서 봤을 때 뒤편 돌산을 돌산 앞까지 다 덮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 돌산에서 약 2km 뒤쪽까지 후퇴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화면에서 이제 제 왼편으로 보이시는 곳에 콩스브린 빙하가 있는데 저 빙하 같은 경우는 작년 7, 8월에 약 한 달 반 사이에 800m나 후퇴했다는 보고가 작년에 있었을 정도로 이곳은 빙하가 빠르게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스발바르의 빙하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800억 톤 소실했습니다. 현장에선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이 들립니다. 수만 년의 역사를 간직한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어쩌면 지구의 탄식과도 같죠.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4배 빨리 더워지고 있습니다. 빙하의 변화는 지구 가열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유럽 우주국은 극지 얼음 관측 위성을 통해 빙하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빙하의 두께와 넓이를 24시간 관측하죠. 전 세계적으로 매년 2,720억 톤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Well, the polar regions are experiencing, I will say, a dramatic change since the last 30 years. And CRISET has been measuring this in the last 10. And we see generally a acceleration of the reduction of ice. And this is mainly caused also by the fact that the temperature of our planet in the last 15 years is increasing a lot with a record year by year. 무엇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걸까요? 해발 474m에 위치한 제플린 관측소. 이곳에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측정합니다. We are placed on the top of the mountain, which is we are far away from local pollutants, which means that we can measure the background for this area from the Arctic, which is a reference for the northern hemisphere. 2001 and up to 2022, this graph is showing, and you see that the increase isn't that much in the beginning of 2000, but from 2007 it starts to increase more rapidly.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지구 가열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대기 오염은 원시의 밀림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품고 있는 브라질. 매해 수백만 제곱미터의 숲이 불법 개간을 위해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주목해왔죠. 그린 was green yesterday, but today will appear, tomorrow's that satellite image will appear in this color. So we flew several times around it. We're in a time period in which fires are illegal in this state. Since 1st of July until the 31st of October, fires are illegal. 벌목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9년 이후 급증한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은 나무를 베고 숲에 불을 지르며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2001년부터 20년간 아마존은 총 5,420만 헥타르에 이르는 숲을 잃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중장비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파괴했죠. 연간 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아마존은 동시에 1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오히려 지구 가열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도심을 수놓은 향연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불꽃과 함께 피어오르는 연기에 주목한 사람은 없었죠. 광주과학기술원의 민경은 박사팀은 행사장에서 약 5km 떨어진 건물 옥상 위에 이산화탄소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불꽃놀이에서 나온 다른 오염물들, 눈으로 쉽게 식별되는 것은 이제 연기처럼 보이는 이제 블랙카본, 숯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불꽃놀이가 시작 전에는 바로 한 420ppm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요. 불꽃놀이가 시작한 후로는 450, 500, 690ppm까지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픽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하면서 그 불꽃놀이가 터질 때 시그널처럼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였어요. 이날 측정한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580ppm. 평소보다 140ppm 높은 수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으면 회복 불가능하게 기후가 변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으켜 세운 문명은 지구를 우주에서 가장 화려한 행성으로 만들었지만 환경 파괴와 지구 가열화라는 그림자 또한 드리웠습니다. 화려한 불빛 너머에서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양의 흑점이 폭발한다는 경고가 떴습니다. 우주인들은 서둘러 안전구역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흑점이 폭발할 때 태양은 원자 폭탄 10억 개의 위력에 해당하는 X선을 방출합니다. 태양풍은 지구의 자기장과 부딪혀 커다란 오로라를 만듭니다. 강할 땐 극지방뿐 아니라 지구 곳곳에 오로라가 나타나죠. 에너지가 강한 전자기파는 전신시설을 마비시킵니다. 통신을 교란해 GPS 수신과 항공통신에도 장애를 일으키죠. 위성도 궤도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해제됐습니다. 그리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태양은 11년 주기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활동이 왕성할 때는 흑점의 수가 많아집니다. 현재 태양은 2019년을 기점으로 극대기에 진입해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크고 작은 흑점이 폭발하며 오늘처럼 왕성하게 활동할 거예요. 태양의 활동이 강해지면 지구 날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캐나다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5월 초 서부에서 시작된 불은 우리나라 면적보다 넓은 약 1,850만 헥타르를 불태웠습니다. 태평양의 낙원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휴양도시 하와이에 산불이 덮쳤죠. 사망자가 97명,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Sad, but the only thing, my grandchild, they are okay. We are safe. I never think about the car already. 두 지역의 산불은 모두 지구 가열화에 엘니뇨가 겹쳐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태국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엘니뇨, และ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อาจจะร้อนถึง 1.5 องศาอุณหภูมิจะเพิ่มขึ้นถึงเพราะว่าการที่มีภัยแล้งเนี่ยทำให้คนทางภาคอีสานหลายๆที่ไม่มีน้ำพอที่จะทำการเกษตรการเพาะปลูกทำมากไม่ได้น้ำไม่พอและน้ำที่จะเนี่ยมันแข็งมากแห้งมากปลูกอะไรไม่ได้ 태국은 작년 최고 기온이 45도를 넘어서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의 원인으로 엘니뇨를 주목해왔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진 이상 고온 현상을 말합니다. 따뜻해진 바닷물은 대기에도 영향을 미쳐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고 있죠. 태국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อย่างวันนี้เรามาดูสภาพอากาศกันนะความชื้นที่ระดับปฏิบัติการอยู่ที่ 40% ที่ทางลมที่ 140 แล้วก็มีความเร็วที่ 7 น็อตวันนี้ก็อาจจะปฏิบัติการได้นะอย่างอันนี้ก็จะเป็นจังหวัดนครสวรรค์ของเราแล้วก็จะเห็นได้ว่ามีกลุ่มของเม็ดน้ำขนาดใหญ่เกิดขึ้นในพื้นที่ต่างๆเดี๋ยวเราก็จะมาดูอีกทีหลังการปฏิบัติการว่าเป็นอย่างไรบ้าง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부대가 출동합니다.
태국 정부가 55년 전부터 추진해온 인공 강우 프로젝트입니다. 조종사들은 작업자들과 조를 이뤄 물이 필요한 지점에 상공으로 날아가 강수확률을 높입니다. 가뭄으로 마르다 못해 갈라진 농지. 오늘 이곳에 비를 내려야 합니다. 인공구름은 구름씨를 뿌려 만듭니다. 수분이 모여드는 심지 역할을 하는 소금, 구름을 형성하게 만드는 염화칼슘, 그리고 구름의 밀도를 높이는 염화나트륨과 요소입니다. 하늘이 맑고 작은 구름만 있는 날, 준비한 구름씨를 단계별로 뿌립니다. 구름을 모으고 키우고 무겁게 만들어 비로 내리는 태국의 특허 기술입니다. 지상에서는 레이더와 위성 사진을 통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구름씨를 뿌린 후 약 3시간이 지나면 그토록 고대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1 years I've already chased storms and tornadoes. The intensity and frequency are increasing. 엘니뇨가 심해지면 폭풍 추격자들은 더 분주해집니다. 폭풍 또한 더 강하고 빈번해지기 때문이죠. 10년 넘게 토네이도를 추격해왔던 리키 씨.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서 토네이도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Okay, we're starting to hear golf ball, baseball size hail. Oh, this is a very scary tornado. If you live in the Carstairs, Alberta area, definitely take cover.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지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weather is changing. Also, the locations is different from what it used to be. You've heard about Tornado Alley, right? It refers to the central United States where tornadoes occur frequently, like Oklahoma, Kansas, Nebraska. Strangely enough, I met stronger tornadoes outside Tornado Alley in New Mexico and Colorado this past year. I feel like the location of Tornado Alley is moving. 지난해 토네이도 엘리는 확장됐습니다. 좀처럼 토네이도를 볼 수 없었던 콜로라도와 뉴멕시코 지역에서 강력한 토네이도를 만났죠. 기후 위기는 예측할 수 없이 극단적인 날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 has been quite dramatic because we have seen hurricanes, lots of extreme weather phenomena, forest fires. We have seen flooding all over the planet, basically, and it has dramatic impact as climate change is progressing and other weather phenomena are intensifying. We are seeing that all these extreme weather events are becoming more intensive.